랜덤런 규칙 설명. 선달 쿠키, 이달 쿠키, 펫 모두 랜덤으로 숫자를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힌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리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으로 뽑힌 조합으로 달려 미션 성공 시에 상금을 얻는 컨텐츠입니다. 과연 현이님은 오늘 미션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간 새벽 2시 25분입니다. 저희 또 이제 홍성 형님께서 미션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랜덤런 총점 4억 달성하기 미션이고요. 달성 시 20만원입니다. 리롤은 총 10번 있고요. 그리고 리롤 남을 시 한 개당 5만원. 근데 리롤이 과연 남을까요? 자, 에피당 한 8천만 점 정도 찍으면 되거든?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에피 1부터 하나 둘 셋! 5만원 날라갔고요. 하나 둘 셋! 10만원 날라갔네요. 아씨, 아, 나 진짜 잠깐만. 자, 일단 펫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조졌다. 선달 갑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기절님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선이달 교체권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펫 그냥 가자. 어, 그래, 펫 그냥 가야 돼. 내가 봐도. 할만해, 할만해. 해보자 한번. 리롤 최대한 한번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에피1에서 3개를 써버렸네. 연기책으로 갈게요. 가보자 한번. 연기책을 끼는 이유가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는 레몬이 자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점프만 집중하면 돼가지고. 이 많은 젤리를 놓치는 게 아깝기는 하네. 마마카글 낄 걸 그랬나 그냥. 젤리 생각보다 많이 놓치네.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진짜 이거 점프 한 번에 점수가 어마무시해가지고. 아, 리롤 진짜 아껴 써야 된다.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얘들아? 8천만 점 찍으면 되니까 에피당. 이게 진짜 운 조금만 괜찮으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연기책 3개 괜히 낀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마마카 끼고 젤리나 챙길걸. 배낭이가 생각보다 곰젤리를 많이 뱉네. 아니다, 후회하지 말자. 비슷비슷해. 그렇지. 유 하나? 유는 무조건 나오죠. 3보탄 가겠다. 일단 리롤은 내가 보기엔 한 개도 못 남길 것 같거든?
이제 보호막 생성이어가지고 너무 거리가 짧은데? 유 뒤에 있는 보탐은 못 들어가겠다. 대략 5천만 점. 바군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좋기는 하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할만해. 그렇지, 그렇지. 점프 최대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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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특전사 안 뜨나? 특전사, 특전사, 특전사. 큰일이네.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진짜 큰일이다. 잠시만요. 오케이 해보자. 선달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55가 대추. 대추 아니었네. 아 이거 목걸이 끼려고 했는데 잠깐만. 펫 뭐야? 조졌다. 복주머니에다가. 야 이거 큰일인데? 복복이다. 복복이. 버복복. 미친 새끼. 버복복 뭐야? 미로 일단은 또 3개 날라갔거든. 아 나 일단 펫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27. 햄찌 나쁘지 않아요. 햄찌 괜찮아요? 좋아요? 선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59. 이대로 갈게요. 아껴야 돼, 리롤. 리롤을 진짜 아끼고 아껴야 돼가지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우. 햄찌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커버 쳐주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거는 커버 쳐주지를 못하거든. 자, 진짜 젤리 하나하나 소중하게 먹을게요. 점수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나오네. 다행이다. 아직 좀 부활도 빵빵하게 있어갖고 한 여기서 한 8천만 점 이상은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데. 근데 진짜 턱걸이로 찍을 것 같아 느낌이. 이달이 복숭아인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아니야, 5천만 점은 힘들어, 선달로. 그 정도는 아니야. 한 선달로 내가 보기에는 잘해봤자 한 순점 몇 점 나오냐면, 잘해봤자 한 4천 살짝 넘게 나올 것 같거든. 4,500? 잘해봤자? 최대한 마카롱 젤리 깔끔하게 먹어줄게요. 이게 조합 보너스가 아니어가지고. 3보탐 안 되나? 진짜 오늘 집중력 개쩐다, 나. 자, 난 요정. 다 떴나요 여러분들 지금? 특전사 떴나? 야 특전사 제발 진짜 왜 그러냐? 개새끼야 아까도 씨. 아까 레몬일 땐 안.. 어, 그래.
자, 일단 브러쉬 부활. 어? 이거 3보탐 제발. 3보탐이라도 그래 한번 보내줘. 이거 먹어보자. 먹어보자구. 자, 이제 여러분들 비타 드링크 부활 남았습니다. 여기서 왕보탐! 비타 이제 6번 남았거든? 아, 탕후루, 씨. 변신. 얘들 한 4,500 나올 것 같지? 느낌이? 그 보탐이 피 반짝거릴 때 들어가면 왕보탐이. 두 번째 부활. 어, 안 되니? 3보탐 안 되겠다. 세 번째. 아, 좋았다. 수연아. 요정 버리면서 발악 점프. 네 번째. 아, 뭐야? 부활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이게 변신이 안 된다고? 얘 개쓰레기. 삐삐삐삐삐. 않은데. 안 뜨니? 치어. 특전사. 안녕하세요. 아, 조졌다.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 조졌다. 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아니, 무지개 상자 잘 나오면 뭐해. 리롤 지금 5개 남았거든. 선달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펫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큰일이다. 불배. 웨어는 그냥 가야 될 것 같고요. 선달 갑니다. 하나, 둘, 셋! 펫!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이달 교체권 있다고 했죠. 가겠습니다, 형님. 선이달 교체권. 리롤 몇 개 남았지? 리롤 한 개? 가겠습니다, 형님. 해보자. 이 게임 아직 몰라, 얘들아. 진짜 할 수 있다. 신수연 할 수 있다.
웨어울프가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 체감 느려짐 그거 버프가 있거든? 그냥 최대한 좀 장거리로 달릴게. 에피4에서 달빛술사 나오면 게임 끝이야. 여기서 8천만 점 이상 찍으면 진짜 모르기는 해 얘들아. 다른 에피소드에서 막 진짜로 한 1억 점 나오면. 광속질주 안 나오네. 야, 선이달 교체권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게 되다니. 조합 보너스 때문에 쓴 거거든. 장파 하나에 한 15,000 점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조합 보너스가 생각보다 별로네. 그냥 마카롱 선달할 걸 그랬나? 생각보다 좀 맛이 없다. 딸쇼 빠른 스타트 점수랑 이제 똑같네. 이런 씨. 장파 최대한. 나 아직 부활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친구의 진가는 이제 뒤에서부터죠. 그럼 끝까지 달려보자고. 선달 몇 점 예상하시죠? 에이, 3000대는 나오지 않을까. 야, 나 아직 부활도 많아요, 지금. 뒤에 소물약도 있어. 그리고 이어달리기도 부활 있습니다, 참고로. 멍뭉이어서. 그렇지. 이제부터 웨어울프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활. 아, 까비. 요정 버리면서 약간 끝변을 선택했는데 아깝다. 자, 이제부터 진가가 나오죠. 자, 칵테일 부활까지. 아, 까비. 근데요, 마카롱 이거 부활 4번 있어요, 마카롱도. 그래가지고 이거 자력은 무조건 꼈었어야 돼. 연기책보다. 집중할게요. 게임 난 아직 모른다고 했어. 왕보탐 한 번만 가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장파 점수는 없어요. 늑대 상태에서만 장파 점수 올라가가지고 이어달리기는 적용 안 돼. 그냥 마카롱 기본 깡 점수가 그래도 좀 쓸만하다는 거지. 맵에 있는 젤리 점수로 조금 카바를 치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 아, 보탐 안 보내주나?
2. 제발 왕보탐 한 번만. 안 되니? 아. 아, 아깝다.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목표 점수 이상 찍어가지고 거의 9100만 점 가까이 찍었거든? 왕보탐 들어갔으면 이거 진짜 게임 몰랐겠다. 다행이다. 진짜. 리롤 5개 정도만 추가하냐고요? 아니요, 형님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형님. 뭐 실패하면 그냥 깔끔하게 실패하는 거지. 나 알잖아. 추잡스럽게 그러지 않아.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어? 아니, 낭만에 감동한 거야, 뭐야?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낭만에 감동한 건가? 이어달리기 갑니다. 하나, 둘, 셋! 22. 이달은 거지 같은 거 나왔고요. 펫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8. 이거 이대로 갈게요. 낭만에 내가 보기에는 감동한 거 같거든? 리롤 그냥 없이. 리롤 한 개 지금 남았단 말이야. 이거 에피5에서 쓰고 이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야, 개멋있다 나 오늘. 나 리롤도 내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 만약에 성공하면 오늘 진짜 개멋있다. 수연아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내가 근데 진짜 아까부터 할만하다고 했지, 얘들아. 그치? 바궁이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네? 나 에피소드 3에서부터 나는 할만하다고 계속 했거든요? 돈을 근데 빨리빨리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물약을 뱉거든? 나이스. 아, 오늘 신수연 진짜 깔끔했다. 플레이. 나 오늘 진짜 내 선택에 후회가 하나도 없어. 돈 320원인가 330원이요. 그러게, 돈이 잘 안 모이는 게 아쉽기는 한데 깡 점수가 다르다 얘들아. 자, 바궁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놔야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남은 점수 지금 몇 점이죠? 1억 7천만 점대 남았거든. 에피당 8600만 점 정도 뽑아주면 돼요. 나이스, 광속 질주. 오케이. 진짜 점수 오르는 게 다르다 얘들아. 이거 봐봐. 진짜 에피5에서 말 같지만 않은 거 뜨면, 안 뜨면 돼요. 뭐 진짜 용감한 쿠키라든지 막 펫 리롤을 돌렸는데 코인 저울 나오면, 코인 저울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펫은 리롤 안 돌릴게 이따가.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것만 아니면. 웨어울프로 아까 짠내나게 점수 세우는 거 봤니 얘들아? 자, 일단 치즈케이크로 돈 좀 보충해 줄게요. 나이스. 아까 웨어울프로 진짜 짠내나게 장애물파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면서 진짜 힘들게 점수를 세웠는데 점수가 다르기는 하네. 자, 아직 부활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요. 야, 이거 내가 만약에 리롤 추가 받았으면 좀 모양 빠졌겠다 오늘, 그지? 아직 깬 거 아니니까 좀 경거망동 안 할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뽑아놔야 돼. 나는 그냥 못 먹으면 뭐 못 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궁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깜짝 놀랬거든? 그래, 이게 미션이지. 여러분들 뭐 저 뭐 불쌍하다고 막 추가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일단 목표 점수는 달성했고요.
최대한 더 뽑아야 돼. 야 이거 근데 구미호로 왕보탐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끝변. 그렇지. 네? 아 점수 든든합니다. 점수 최대한 벌어놔야 돼. 그래도 나이스. 오케이 가자. 자 이달에서도 점수 최대한 왕보탐 들어가주면 너무 좋죠. 오늘 솔직히 오늘 방송도 재밌었는지 저 생방송 도중에 지금 구독자 200명 늘었어요. 아 보탐 들어가면 진짜 좋은데. 권일이 반갑다. 원래 생방송 도중에는 구독자가 잘 많이 안 늘거든. 보탐 제발. 어 티. 야 티 제발. 동물이 한국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착각하지마 형 방송은 언제나 재밌어. 고맙다. 세레나드 타이밍 깝이요. 다행이네요. 예 아우 찌닝님 감사합니다. 와 돈 부족해가지고 씨 물약을 안 뱉네. 여기까지! 고지가 눈앞이다. 제발 진짜 좀 이상한 거 말고 평균만 리롤 지금 한 개 남아가지고 선달 갑니다. 셋 둘 하나 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진짜로. 아 진짜 쉽지가 않다 이게. 미쳤다. 이달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일단 오케이 펫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방 터졌어. 마지막 펫 미스터빅이었거든? 본 사람. 아니 무슨 이렇게 터지냐 방이. 아니 이게 존나 억울해. 이거 팻 미스터빅이면 나한테 존나 좋은 상황이거든. 자 내가 억울해서 캡처까지 해놨거든요. 어떻게 꺼진 줄 알아? 와 이게 씨발 그 뭐야. 자 일단은 그러면 마저 갈까요? 나 아직 여러분들 리롤 그리고 하나 남았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로. 마지막 선달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오 아씨 아쉬운데 많이. 일단 당연히 몰빵은 해야지. 에클레어 3개 안 돼요. 에클레어 3개는 안 되고 자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아이 그래도 되겠지 얘들아. 어 순점 이거 4천만 점만 뽑으면 되는데 설마 안 되겠어. 보물을 오! 오오! 에클레어를 하나 빼자. 진짜 이어달리기 10 몰빵 조합으로 가버리는 거지. 어 에클레어 너 꺼지시고. 아 깃털에다가 이 보물을 두 개 쓰라고? 오, 오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잠깐만요. 깃털에다가 이 보물 두 개 진짜 이어달리기 올인 조합. 그러면 내가 막 고인학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부활이 막 보더한테 막 되는 그런 대참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바로 가볼게요. 여기 있다. 차례. 됐다. 순점 4천만 점 조금 넘게 찍으면 클리어입니다. 갈게요.
다른 스타트 괜히 썼나? 쓸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괜히 썼다. 오늘 방송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뭐야 방송 터지는 것도 완벽했다.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방송이 터지냐. 그냥 터졌다는 게 그냥 컴퓨터가 꺼졌어요. 짜증난다. 하필 그때 윈도우 업데이트여가지고 말이 안 돼. 아, 윈도우 업데이트였어요 그때. 다행이네요. 예, 오늘 재밌게 봐가지고. 아 근데 코인 저울 떴어도 얘들아 어차피 리롤 한 번 남아가지고 빡종 안 하지. 이거 보고 유로 결승 보면 오늘 하루 완벽했다고요? 유로 결승 언젠데? 4시인가? 이제 고시네요. 딱 이거 끝나면 하겠다. 잉글랜드 대 스페인이요? 그래도 잉글랜드가 이겨요. 예, 잉글랜드는 그래도 잉글랜드야. 프리미엄 리그가 이깁니다. 라리가 오늘 아마 보여줄 거야. 오늘 케인이 그리고 무관 탈출하는 날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3대2 아니면 2대1. 아 오늘 케인 진짜 트로피 드는 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가 그래 케인 트로피 하나 주자. 케인이 트로피 하나 먹을 때가 됐어. 이제 이러면서 진짜 모든 멤버들이 힘을 짜낼 거야. 잘 봐. 여러분들 맨날 뻥글랜드 이러는데 그래도 저력을 오늘 보여줄 거야. 잠시만. 아니 어? 아니지 이거. 아 그래도 부활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그리고 모든 젤리 점수 추가 있습니다. 130점 추가해요. 젤리 하나당 무시 못해. 아 깨겠다. 왜냐면 이거 보물 두 개랑 그 다음 깃털 있지. 깃털이 모젤 점수 30점 추가거든. 그리고 저거 보물 하나에 모든 젤리 50점 추가고 그러면 130점 추가야 모제. 달달합니다. 아 다행이다. 이런 느낌. 아 오늘 왜 이렇게 떨리냐. 근데 나 오늘 솔직히 멋있었다 얘들아 인정? 우리 시청자분들이 리롤 나한테 줄 때 받아라. 리롤 어? 왜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하냐 이랬는데 저는 오늘 제 소신껏 저의 신념대로 했습니다. 리롤 괜찮다고 뭐 못 먹으면 못 먹는 거라고 하면서. 역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어? 그래 괜찮아 한 대 정도는. 아직 나에게는 부활이 많이 남아가지고. 보물 부활도 있잖아. 소리 질러! 드디어. 아.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랜덤 런. 리롤 10회 모든 에피소드 총점 4억 찍기 야무지게 성공했습니다. 후원 받고 진짜 축구나 볼까? 야 이거 축구 어디서 보냐? KHS님 슈퍼챗 20만원 또 홍성이 형님! 저도 축구 볼 건데 같이 보실래요? 아이고 형님 진짜 또 미션 성공했다고 20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홍성이 형님. 아이구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결승전이니까 같이 보자.